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 보고 싶다고요? 그래, 우리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치? 이제 코로나 빨리 잠잠해지면 우리 꼭 만나자.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다 됐어요? 네, 우리 친구들도 예배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나요? 오, 진짜? 그래, 우리 프렌드 친구들은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예배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좋아하신대요. 그래서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다고요? 오,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빨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멋지게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 드려볼까요? 네, 예배 준비 다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려볼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엄마 아빠보다 선생님보다 목사님보다 훨씬 더 우리 프렌드 친구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프렌드 친구들도 하나님이 최고래요. 하나님이 정말 정말 좋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프렌드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기대함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찬양 속으로 한번 쏙 들어가 볼까요? 아미 선생님 나와주세요. 프렌드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기뻐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 정말 정말 잘했어요. 자, 이제는 목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쏙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방학 이제 다 끝났죠? 네, 방학 동안에 엄마 아빠랑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아, 휴가 잘 갔다 왔어요? 아직 안 갔다고 이제 갈 거라고? 그래, 엄마 아빠랑 또 휴가를 다녀온 친구도 있고 아직 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면 너무 신나죠? 네. 엄마 아빠랑 갈 때 누가 운전해? 아빠가? 아, 엄마도 운전해? 아, 그렇구나.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운전해서 전에 다녀왔어요? 네. 목사님도 얼마 전에 휴가 갔다 왔어요. 목사님이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가 좋아요? 목사님도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너무 좋은 길이 있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너무너무 좋죠? 나무도 있고요. 하늘도 구름도 있고요. 너무 예뻐요. 와, 이렇게 좋은 길이 다녀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또 차에 타서 이렇게 구경을 할 때 만약에 엄마 아빠가 길도 잘 모르고 운전도 잘 못하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요. 옆에서 엄마 아빠가 운전을 아주 멋지게 잘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운전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거죠? 그래.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가다가 깜깜한 밤이 됐어도 무섭지 않아요. 왜요? 엄마 아빠가 운전 잘하니까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나를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렇게 깜깜한 밤에 다니는 것도 우리 친구들은 겁나지 않고 차 안에서 쿨쿨 자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두근두근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오죠. 그래, 그 목사님도 그랬었어. 그렇기 때문에 운전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은 운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봐야 돼요. 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또 교통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전 길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운전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차가 정말 잘 달리고 정말 좋은 차라 그래서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차가 산 꼭대기에 등산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못 가요. 그렇지. 차가 그러면 바다를 막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차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그래요. 차가 달릴 수 있는 곳에만 차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통법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데나 달리다가는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네. 우리 친구들도 아주 잘 알아요. 그러면은요. 좋은 기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달려야 돼요. 어디를요? 기찻길을요. 그러면 좋은 배는 어디를 달려야 되는 거죠? 바다 위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는 어디를 날아가야 되는 거죠? 네, 하늘을 잘 날아야 돼요. 이런 거는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비행기는 또 비행기를 잘 알고 또 하늘의 법을 잘 알고 하늘의 길이 있대요. 하늘의 길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또 조종사가 되어서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래요. 네,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 것처럼 정말 그래요. 그러면은요, 목사님이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프렌드 친구들 다 컸으니까. 그래, 그러면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지 잘 사는 사람들이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지만은요,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키도 쑥쑥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런데 아까 자동차 운전은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자동차를 잘 알고 또 교통법을 잘 알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야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비행기는
하늘의 법을 잘 알고 비행기를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내일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치? 1년 뒤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그렇게 운전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진짜 우리를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1년 뒤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이죠? 아까 성경 말씀에서 읽었어요. 무엇이죠? 네,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길이 될 수가 있죠?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펼쳐진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배우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만들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기차는 기차가 만들어진 대로 기찻길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거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을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대요. 그러면은요, 또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찬양도 잘했고요, 기도도 잘하고 또 말씀도 잘 듣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 물론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한테 꼭 물어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 많죠.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줌으로 공부도 하고 또 학원도 가죠. 그래요. 우리 친구 태권도 학원도 가야 되고 피아노 학원도 가야 되고 영어 학원도 간다고? 그래, 영어 학원도 가고, 와, 해야 되는 거 너무 많다. 집에 오면 또 숙제도 해야 돼요. 그래, 너무너무 힘들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은요, 또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땀이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보면 정말 높아지고요. 그래서 걸어가는 게 힘들 때도 있고요. 계단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아주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고요? 예수님이 내 생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엄마, 아빠, 선생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바로 대답 안 해주셔도요,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또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고요. 또 우리 친구들한테 힘도 주실 거고요. 또 지혜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겠지만 목사님은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은 귀에다가 보청기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살아갈 때요 말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우리 프렌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 목소리도 듣고 싶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도 다 듣고 싶은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이 안 보여서 목사님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물어볼 때도 있고 또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도 너무 슬프고요.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내가 목사님을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걱정이 됐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귀도 안 들리고 그런데 나 어떻게 하죠? 나이도 많아요. 우리 프렌드 친구들 가르치기에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 줄 알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목사님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네, 맞아요. 도와줬어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못 듣는 게 많이 있는데도요, 또 선생님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또 가르칠 수 있게 또 가르쳐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목사님한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도 잘 안 들리고 나이도 많은데도요, 목사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이것처럼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거든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길로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요. 길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프렌드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어리고 지혜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꼭 기억할게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도와주시고 또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가르쳐 주셔서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프렌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어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다 이해돼요? 오, 진짜요? 그래,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다음은 우리 영어 성경을 한번 또 배워볼까요? 리첼 선생님 나와주세요. Hello, my friends. How are you all doing? Are you still doing great and wonderful? Yes, of course, you are still doing great and wonderful. So this morning, we are going to review our past verse. So our last verse was found in Psalms 56:3. So before we will review it, let's review first some of the words that are in our verse. Okay, so the first word, can you read it? Good job. The word is afraid. The second word is put. That's correct. Put. Okay. Next, the third word is, can you read it? Good job. The word is trust. Trust. Okay. And the last word is very simple. Can you read it? Very good. The word is you. You. Okay. So our verse in Psalms 56:3 says,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Okay. Can we say that once again?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Okay? So this time, can we have a little game?
Are you ready? Okay, let's have a game, okay? So first game is I'm going to show you some words and they are scrambled. So I want you to guess or I want you to think what word this is, okay? So these are the words that are in our verse. So the first word, scrambled word, is this one. Can you guess what this is? Okay, good job, guys. This word is afraid. Afraid. Okay, the second word is, can you guess it? Very good. The word is put. Put. Okay, and then the third word, this is scrambled. So can you guess the third word? Very good. The word is trust. Trust. Okay, and the last word, I have scrambled the last word. And can you guess what this is? Very good. The word is you. You. Okay, so that's our short game. So this time, let's have another game. Okay, so I want you to fill in the blanks. So I want you to complete the sentence, okay, or our verse. So our first line is, when I am, ping, ping, ping. When I am, okay, so what do you think should be on the blank? Okay, very good. You said it. So the word should be afraid. Afraid. So the line says, when I am afraid. Afraid. Okay, next, the second line. Can you do this one? Can you fill in? It says, I blank my blank in you. I, my, in, you. Okay, so can you guess what's on the blank? Can you do it? Okay, very good. So let's do it. Okay, so it says, I put. That's correct. The word is put. Okay, I put my, what should be on the next blank? Very good. The word is trust. Okay. I put my trust in you. Okay. So this time, can we complete our verse? It says,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Okay. For the last time, can we say it once again? Ready? Go.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Okay, so did you get it? All right, so next week we are going to review it once again. And I hope by next week we can all memorize it. Okay, can you do it? Yes, of course. Can you say, I can do it? Can you say that? I can do it. Okay, so let's believe that. Okay, so bye for now, guys, and I hope to see you all soon in person, okay? So I miss you all. I miss everyone. So I hope to see you again. Goodbye, everyone! 네, 우리 프렌드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 진짜 멋져요. 자, 이제 무슨 시간일까? 그렇지, 순전한 퀴즈! 그래요, 퀴즈 다 준비됐어요? 네, 이번에는 우리 한 번에 다 갈 거야. 알았지? 자, 준비됐어요?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1번.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1번. 나. 2번. 우리 엄마, 아빠. 3번. 내 친구. 4번. 하나님.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 이건 정말 정말 쉽지? 그래, 우리 친구들 다 맞췄을 거예요, 그치? 그렇지만 이번에는 2번 문제가 좀 어려울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2번 나갑니다. 준비 시작! 2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1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 2번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나는 맘대로 살아도 된다.
3번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본다. 4번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니까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해본다. 자, 2번 다 풀었어요? 조금 어렵다고? 아니야? 그래,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 3번 문제, 주관식 문제 알죠? 3번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3번, 다음 말씀에서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말을 넣고 모든 문장을 써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땡이요, 땡땡이요, 땡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 말씀 전체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점점 잘하고 있어요. 자, 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프렌디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의 지혜로 또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프렌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프렌드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프렌드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